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3 기술 이전 계획의 기술 이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기술 이전은 기본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습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고객사 인력에게 이전을 진행합니다. 라고 기술합니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한 기술 인력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투입돼서 상주하면서 계속 운영까지 100명이 들어가면 호수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뭐 10명만 남아서 이전시킨다든지 아니면 5명, 핵심 요소는 뭐 3, 4명으로 해서 이전시켜서 나머지 인원은 또 다른데 투입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